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 더 강한 권력을 내 것으로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먼저 살았던 사람들, 권세자들은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교만의 바벨탑이 아니라 겸손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기뻐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시험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내면의 은혜와 생명의 풍성한 바다 같은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당신의 믿음이 바다처럼 깊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한 편의 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 바다. 숨막히고 생각의 먹구름이 가득 낄 때마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두팔 벌린 저 바다로 나아갑니다. 가을바람 얼굴을 스치는 고요한 해변길을 걷다 보면 밀려오는 파도가 지난 발자국들을 지워내며 어제는 잊고 저 넓은 수평선을 바라보라 속삭입니다. 그래요. 저 바다는 아무 말 없어도 살아 있습니다. 거친 바람에 흔들려도 내면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생명이 충만한 동산. 오늘 내 마음 먹구름 가득하고 폭풍우의 배처럼 흔들리지만 쓰러지는 모래성이 되느니 깊은 바다를 날개치는 고래가 되고 싶다. 오늘도 우리를 생기로 숨쉬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따스한 한 모금의 차가 얼어붙은 몸을 녹이듯이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세상의 삶으로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썼던 이지선 씨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0년 7월 유아교육과를 다니던 지선 씨는 음주운전자의 차량과 막딱 충돌해서 온몸에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꽃다운 나이 23살의 말입니다. 뜨거운 불로 인해서 온몸은 이그러졌고 4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극심한 나머지 지선 씨는 스스로로 산소호흡기를 눌러 죽으려고 시도도 했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 비관하면서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다고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지선 자매와 같이 삶을 살다 보면 내 생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권세자들, 유명인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눈물의 골짜기요. 길에 넘어져서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성도된 우리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삶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우리의 친절한 영적 선생인 바울은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기억해야 할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대지 않았던 고난의 순간에 성도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원망하며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원망하며 불신하지 말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 원망하지 말래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나타나요. 기쁘고 행복할 때는 환하게 웃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음 아픈 일이 생겼을 때는 슬퍼서 웁니다. 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을 직면할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또한 이지선 씨처럼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물론 이 반응들이 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건강과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때로 이 원망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좌우는 높은 절벽이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막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깊고도 넓은 홍해가 아무 말 없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막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당연한 반응처럼 보이지만 이 반응은 올바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을 궁휼히 여기시사 열 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들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졌어야 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그 시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선은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급진적이고 파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가 한번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억울하겠죠? 그의 모든 발걸음, 그가 전한 복음,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주님이 명령하신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다시 한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나 로마인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죄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이나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죄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그분의 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이 튼튼하기 위해서 기초가 중요하듯 우리의 믿음도 기초가 중요해요. 아멘. 기초가 중요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의 믿음 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 시험하고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페이라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를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상황과 환경, 그 내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건 앞에 두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반사하는지, 고난의 상황 앞에서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시험해 봐야 합니까?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가를 시험해 봐야 돼요. 누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가를 시험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와.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가? 시험해봐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한없는 지혜와 사랑을 믿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목사님은 못 믿어도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외에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외에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읍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오늘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명예이든 붙들지 말고 내려놓읍시다. 계속 붙들다가 결국 실망할 것이고 고난의 때에 여러분의 손을 놓고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해당장 야이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는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믿음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에요. 믿음의 뭐에?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그때 야이로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야이로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눈을 딱 보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래요. 준 말씀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정말 내 권사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 믿음의 한계점에 다다른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너가 믿으면 역경을 역전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너는 끝났다 말하지만 나 예수는 너의 한계점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이 약속의 말씀 후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깊이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변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붙드시면 생명은 존재합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시험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겁니다. 시험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돛단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돛단배 있나요? 돛단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질 않습니다. 바람이 불자지 한 점도 안 불어. 돛단배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선장이 벌벌 떨면서 선교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배가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바다 물결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 저기 식인종이 사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선교사님,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는 환하게 웃으면서 선장, 그렇다면 돛을 높이 올리십시오. 선장 깜짝 놀라면서, 아니 바람이 불지 않는데 왜 돛을 올립니까? 선장,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돛을 올리지 않고 어떻게 배가 가겠는가?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렇다면 믿는다면 돛을 높이 올리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주셔서 안전하게 중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때에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삼킬 것 같던 그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립시다. 아멘. 믿음의 도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을 믿고 불가능의 세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 갈 때에 성령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가다가 힘들며 쉬어가더라도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다음으로 기대하지 않던 고난의 순간에 성도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소망하며 확신하라. 옆 사람한테 소망하며 확신하라.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딱 목격합니다. 그리고 지옥과 같은 수용소의 삶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왜를 알면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다. 뭐를 알면? 왜를 알면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통이든지 그 이유를 알면 사람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렇게 그 고통을 직면하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예? 그는 어떤 고통 시련도 견딜 수 있게 하는 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기 생명이 하나님 손에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자기 생명이 누구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었어요. 옥자국난 그분의 손을 먼저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자기 생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때문에 그런 감옥 안에서도 생명의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고통당하는 이유 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라는 질문에 집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사도 발과 같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예? 그분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먼저 그분은 풀어 살리는 주님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주가 되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와,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누가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죠? 당연하죠? 응?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요, 딸로 불러주신다면 주님의 자녀가 고난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을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자녀가 불 속에 있어서 울고 있다면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새끼는 살리고 싶을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응?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 다가온 고난 속에서 고통받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요. 그분은 오늘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 살리시기 위하여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기쁨을 준비하시고 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풀어 살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며 눈물이 끊이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섬기면서 온갖 멸시와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해도 안담하고 절망적인 노예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암담한 시간 속에서 모세를 구별하시고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시사 리더의 자격을 갖추게 하셨어요. 리더의 자격을 갖추게 하셨어요. 때가 되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사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내 모습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오늘 풀어 살리시기 위하여, 아멘. 다시 한번 오늘 풀어 살리시기 위하여, 아멘. 주님의 섭리의 손은 아멘.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으로 거하시는 성령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한치 오차도 없이 성취하고 계심을 사실로 믿읍시다. 아멘. 와, 보게 할 걸 보게 하고 들을 거를 듣게 하고 아멘. 그냥 지나는 법이 하나도 없어. 다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응?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여. 하나님 눈을 어떻게 피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과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의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니까요. 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고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는 자라면 그대의 인생은 당연히 비포장 도로처럼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성공은 언제나 장애물 뒤에서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 멋있더라고요. 이 책 그 소절이. 저는 이 글을 이렇게 바꾸고 싶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장애물 뒤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인격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격이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들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격이 회복되어야 돼요. 인격이.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삶을 보면요 집도 없이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나그네처럼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자기의 명의로 된 땅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이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누굴 믿었기 때문에요? 사람을 믿어요? 사람의 말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 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다. 이거 같이 연결이 됐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는 순종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인격을 소유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전 복된 자요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3일과 같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인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위해 축복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편안하며 앞에 있는 약속을 믿고 살고 감사와 편안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